네 안녕하세요 심학사 인사 했습니다 2023년 8월 8일 심학사의 장마가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짜는 굉장히 좋은데요 8월 8일 네, 88입니다 어, 오늘도 시장의 흐름 자체는 뭐 조금 조정 성격을 보이긴 했는데요 뭐 그래도 이제 오늘 바이오 얘기를 좀 드리게 될 텐데 어, 바이오 쪽으로는 지속적으로 수급을 유입시키는 그런 흐름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메이저들은 지금의 구간을 조정 인권을 어, 차기 이제 또 이제 주도할 수 있는 업종, 유망한 기업들을 매수하는 그런 기회로 좀 여기고 있는 것 같고요. 로봇주들은 오늘도 여전히 좀 강한 모습들, 유진 로봇 이런 기업들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 체크해드리면서 필생의 전략, 또 바이오에 대한 전략들, 괜찮은 종목들, 유망한 종목들 한번 체크해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h s 오류 때문에 다른 증권사 h s 가졌는데 오늘 코스피가 0.26% 빠졌고 코사기 0.6, 5% 빠졌어요. 그래서 좀 조정 성격을 계속 보이고 있고, 어, 오늘 수급 구도는 기관이 코스피 쪽에서 4,400억 팔았고, 외국인도 1,300억 팔았어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소폭 산 샀고, 기관은 소폭 팔았고, 선물 쪽은 외국인이 1,000개약 정도 팔았고, 큰 변동은 아니란 말이죠. 음, 그래서 너무 이제 크게 뭐 유념할 그런 어떤 하락 추세 이런 부분까지 는 아닌데, 지지부진하죠. 음, 특히나 시종 상위주 뭐, 엘지앤솔 4.8% 빠지고, 포스골딩스 5.5% 빠지고, 엘지왁도 3% 2차전지 기업들의 어떤 흐름이 굉장히 좀아 요거는 죄송합니다 요거는 어제 짜네요 <laughs> 하여튼 뭐 오늘 오늘은 이제 2차전지 종목들 좀 반등 나오는 종목도 있었어요 보시면 시총 상위 종목들 엘지앤솔, 뭐 포스골딩스 6% 음, 네이버는 오늘 뭐4.9%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뭐 오늘 조정 성격이 뭐 최근에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차전지 쪽은 에코 프로, 비엠 뭐 에코 프로도 이제 1% 상승, 약간 반발, 매수? 이런 것들 좀 들어온 것 같고요. 레인버 로보틱스는 오늘도 여전히 강한 어떤 흐름 통해서 로봇주의 상승을 좀 이끄는 그런 모습을 띈것 같습니다. P&T도 n 3%. 오늘은 좀 종목별 흐름을 좀 보였던 것 같고요. 이차전지도 뭐, 완전 붕괴 이런 형태는 아니고요. 예, 네, 뭐 왔다 갔다 하는 형태를 보이면서 많이 오른 것들 차익 물량이 좀 되는 그런 흐름인 것 같아요. 코스피 지수 뭐 이렇게 또 오늘 좀 조정 이어지는 것 같고 코스닥도 역시나 예 역시나 이제 음봉으로 좀 조정이 좀 이어지는 그런 패턴을 좀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흐름 구도 자체가 좀 조정 성격을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감안해서 좀 봐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종목별 흐름들 뭐 수급 구도 오늘 뭐큰 변동보다는 예 조정을 좀 이어갔다 이렇게 좀 어, 이해를 하고 평가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이차, 그 바이오 업종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들으면서 그렇게 좀 이야기를 풀어가도록 하죠. 그럼 이제 유진투자증권에서 나온 바이오 관련된 리포트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어, 지금 시장 구도 흐름은 바이오 업종의 지금 어, 수급이 계속 지속적으로 좀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반영하고 전략에 담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음, 유진투자증에서, 증권회사에서, 어, 8월에 이제 투자 전략이라는 어떤 제목으로 바이오 관련된 리포팅을 했네요. 투자 포인트로는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 주가 수익률은 7월 저점 대비해서 11% 상승했고, 2분기 국내외 제약사들의 실적 발표 후에 하반기 실적 모멘텀이 예상되는 기업들 중심으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된 주가 상승이 지속되기 위해서 체크해야 될 상황을 점검. 그래서 이제 뭐 실적적인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죠. 예, 뭐 바이오 업종에 있어서는 뭐 바이오 시밀러 이제 기업들이야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작용하겠지만 지금 바이오 신약 기업들은 뭐 실적은 중요한 포인트 아닙니다. 어쨌든 탑픽은 이제 유한양의 오스코테, 에스이팜, 알테오젠 뭐 저희 생각과 뭐 완전 일치하는 뭐 그런 어떤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어 존슨 존슨 2분기 실적 발표 이후. 어 유한양행의 이제 레이저 티닙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기대감을 이제 굉장히 좀 강하게 가지고 있죠. 그런 부분에서 R&D 성과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뭐 주가 촉매제가될수 있는 부분이고, 이제 주도주는 유한양행이 명확합니다. 명분 차트 수급, 여러 가지 시총 수준. 그리고 이제 뭐 2분기 양호한 실적 발표, 하반기 이익 성장에 대한 기대감 반영 시장에서 뭐 바이오 시밀러 업체들도 하반기 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이익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측면들도 우리가 좀 고려할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기대감이 견조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9월 10월에 확인해야 할 사항은 휴미라 바이오 시밀러의 2차 파동 그리고 9월에 이제 폐암 학회 그리고 에스모 학회 에스모 학회에서 특히나 이제 레저 티닙이 그, 이제, 병용 임상에 대한 발표가 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죠. 음, 뭐,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도 가지는 것 같고요. 실적 모멘텀은 삼성 바이오직스 로 SD팜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4년, 25년 글로벌, 어, 상업화를 결정할 임상 결과 발표로 신약까지가 반영될 기업으로 유한영의 오스코텍, 또 알트 오젠을 이제 꼽고 있습니다. 8월에 이제 주요 이슈로는 셀트론, 또 셀트론 헬스케어 이제 실적 발표, 또 유플라이마 미국 진출에 대한 현황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실적이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죠. 그런 부분들을 주고 있고. 그래서 이제 장기 투자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많은 기업이 지금 현재로서는 좀 그렇게 보이지가 않고. 셀트론과 셀트론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뭐 합병에 대한 지금 여러가지 어떤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들이 좀 가시화되고 또 명확해지는 흐름 속에서 주가 어떤 상승 흐름을 좀 내지 않겠는가. 지금은 뭐 변동성 보일 수 있는 지점이고 저점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추천한다. 이렇게 좀요 음, 증권사에서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업 오종 유망 종목 투자 포인트로 유한양행, 오스코테, 알테오젠, 에스티팜, 삼성 바이오로직스 기술적인 흐름 한번 볼까요? 기술적인 흐름에서 유한양행이 뭐 너무나 명확한. 어, 신고가의 흐름들을 내어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명확한 어떤 대장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 보시면 이 차트 보시면 제가 이제 오늘은 좀 다른 차트 좀 기존에 쓰는 게 오류가 나가지고 다른 차트를 가져왔는데 우리가 이제 바이오 업종이 이제 움직이잖아요 네, 이 바이오 업종의 움직임을 음. 절대 놓쳐서는 안 되겠죠 음, 정말 오랜 기간 조정을 받았습니다. 아, 어떻게 보면 2020년 말? 21년 초? 네. 요, 요기 이제 고점을 찍었죠. 음. 이때 이제 대부분의 바이오 종목들이 이제 고점을 이제 형성시켰고, 요 때의 기점이죠. 음. 그들은 이제 1년, 2년, 이제 3, 3년째 들어가는 2년 반 넘어선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조정을 받았어요, 사실. 에, 그 바이오 업종이 에, 2015년 15년 이래로는 이제 2년마다 예, 사이클이 이제 돌했었는데요 어, 이 흐름 자체가 아, 사실 그 이번에는 조금 넘어서는 그리고 이제 그때만큼의 퍼포먼스를 내는 바이오 업종의 어떤 굉장한 어떤 예. 폭풍 같은 어떤 상승 시세? 이런 것들은 좀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2020년도에 이 코로나 열풍, 이제 코로나 열풍이라 될까요? 이 코로나라는 게 결국 이제 바이오라는 그이 업종을 거의 뭐 테마성으로 이제 움직임을 최대치로 만들어냈어요. 음. 그러니까, 주요한 어떤 메이저 수급 주체들도, 야, 이거는 우리가 우리가 앞으로 바이오에 대해서 이런 팬데믹 상황은 다시 맞이하기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모멘텀을 가진 종목들은 그냥 무지막지하게 끝까지 그냥 밀어붙이는 그런 경향을 보였고 그런 가운데 이제 유동성이 바이오 업종으로 집중이 되면서 그 바이오 업종 내에서도 어 코로나 모멘텀을 가지지는 않았지만 예, 그냥, 바이오라는 어떤 명목으로, 그리고 트렌디한 어떤 기술을 이제 가지고 있다는, 그게 이제, 뭐, 임상 성공할지, 이제 제품이 상용화 될지, 뭐, 이 여부는 알수 없지만, 예, 그냥 기대되는 그런 트렌디한 기술을 가지고서 임상을 하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그냥 뭐, 다섯 배, 열 배씩 이렇게 상승시키는 그런 흐름이 전개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승은 굉장히 오랜 기간 나오기는 어려울 겁니다. 예, 이제는 단순히 기대를 가지는 야 글로벌 시장에서 각광받는 기술을 가지고서 임상을 진행한데 미국에서 FDA 승인 일상을 받았대, 이상을 받았대 이런 걸 가지고서 상승을 크게 만드는 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주 실질적인 기업들, 예, 실질적인 기업들, 실질적인 기업들 어, 확실하게 이제 뭔가 성과가 가시권에 들어오는 예, 네. 성과가 가시권에 들어오는. 야, 임상 승인 받아서 임상 진행합니다. 음. 그리고 뭐 기술 수출합니다. 예. 네. 우리가 이제 기술 수출 한다고 해 가지고 이제 주가가 상승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런 기대감이 반영되다가 그 발표가 되면 떨어져 버리죠. 음. 기술 수출을 한다고 해 가지고 이 회사가 뭐, 정말, 성공의 반열로 올라간다, 이게 아니라, 같이 그냥, 어, 그, 기술을 가져간 그 기업이, 어, 아, 이거 한 번, 우리가, 그, 진행해보자. 이 정도 급이지. 이게 무슨, 예. 왜냐면 그걸 기술 이전 해가지고, 뭐, 사실, 상용화 시킨 게 없잖아요, 지금. 예. 드랍 시킨 건 많고, 오히려. 그리고 진행이 안 되는 것도 많고 그런 것들 이제 레퍼런스가 쌓였잖아요. 우리가 2015년부터 지금 2023년까지 거진한 10년 가까이를 이 레퍼런스가 쌓였어요. 이제 투자들도 아는 거예요. 기술이전한다고 이 주식이 올라갈 유인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음. 그리고 기대 의 가치를 10년간 신약에 대해서 가졌는데 상용화된게 없어. FDA 승인 받아가지고 뭐. 조단이 뭐 매출 나오거나 이런 게 없어.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 시장에서는 신약 기업들에 대한 기대치가 낮고, 이제 메이저 세력들도 마찬가지로, 어, 이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라든지, 다른 영역,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이제 영역으로 자금을 돌리는 게더 낫겠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음, 우리가 큰 자금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어, 생각, 판단? 움직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채고, 그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서 우리가 투자 전략에 이제 어, 활용을 해야 되는 건데요. 결국 이제 그 메이저들의 어떤 의중, 판단이 결국은,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바이오 업종에 대한 전략은, 그러니까 올해, 지금부터 사이클이 이제 도래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빨리 우리가 알아채고, 우리가 바이오 쪽에서 오랜 기간 고생했잖아요. 그런 게 제대로 된걸 이제 잡고, 제대로 된 전략을 써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항상 과거의 머문 전략과 전술은요, 어, 주시장에서 이 통용이 안 되거나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이제 트렌디한 업종, 네, 이런 어떤 빠르게 이제 변화를 이제 수용하면서 이제 움직여가는 그런 트렌디한 업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전략 전술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어, 과거에 이제 바이오 업종이, 야, 뭐, 뭐, 임상 한다면 뭐 올라가고, 기술 이전하면 올라가고, 이런 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 지금의 이제 업종이 흘러가는 스타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실질적이고 가시권에 있는 상용화에 대한 부분이, 예, 아니면 이제 실적적인 부분이, 예,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실질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쪽만 움직인다. 당분간 바이오 업종에 대한 어떤, 어떤 흐름은. 그렇기 때문에 미용이라든지, 덴탈 관련된, 또 이제 의료기기 관련된, 요런 기업들. 예. 네. 최근에 이제 지노믹트리, 이제 52주 신고가 되는 부분들 보셨죠? 음.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이런 실질적이고 가시적이고 또 실적적인 부분에 바이오 헬스케어 종목들이, 예, 네. 이제 업종을 주도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신약 쪽에서도, 이제, 어, 우리가 이제, 뭐, 정말 많이 빠진 거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 중에서 임상 진행이 좀원활히안 되거나 드라반 임상 파이프라인 이런 것도 있는 기업들 있죠. 뭐, 매드팩토라든지, 뭐, 제넥시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사실 좀 우리가 투자 대상에 좀 제외를 해야 됩니다. 예. 네, 그 엄청난 기대가치를 받으면서 막, 네, 수, 수조원의 2, 3조의 가치를 받았던 그런 기업들인데요. 이제 그런 시대가 좀 점으로 가고 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나타내야 된다. 그게 지금 유한 양행입니다. 유한 양행. 그래서 유한 양행의이 FD 승인에 가까워지는 이런 어떤 임상 결과와 또 글로벌 블록버스터로서 어떤, 가능성들을 이제 확실히 좀 보여주는 이런 구간에서는 뭔가 가시권에 들어오는 어떤 기업들이 보다 더 같이 움직여갈 수 있는 포인트가 될것 같고요.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론 그룹이라든지 SK 이제 바이오팜이라든지 SK 바이오팜은 이미 이제 FDA 승인에 대한 그 레퍼런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제 기대치를 이제 가질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넘어오는 것 같아요. 이미 이제 또그 FDA 승인 받은 약품은 매출이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고 그런 부분들도 시장에서는 굉장히 좋게 이제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한미약품도 2015년, 뭐, 그때 이제 크게 상승하고, 그 뒤로 이제 계속, 어, 거의 뭐, 6, 7년을 약세를 보이는 그런 흐름이었는데요. 한미약품도 보다 도 이제, 추세를 좀 전환시킬 수 있는, 이 보세요. 2015년 말에, 2015년 11월에 고점을 찍고, 역배열이었어요. 그쵸? 그렇죠? 이게 이제 내쉬치료제 해가지고 이제 좀 기대 가치를 좀 받을 수 있는 구간으로 넘어가는 것 같거든요. 보시면 저점을 깨지 않고 저점을 이제 높이는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미약품도 우리가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잖아요. 예. 보다 이제 요런 기업도 2015년부터 2023년 8년간 8년간 약세를 보였고 역비어렸지만 아 2023년 예. 네. 실적이 나오는 또 중견 제약사지만 신약에 대한 모멘텀들을 확실히 갖고 있는 유한양행이라든지 또 한미약품 같은 기업은 업종 내에서도 좀 주도권을 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되고요. 또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이제 신약은 아니고 이제 플랫폼 기술이죠. 이 플랫폼 기술이 이제 뭐, 누구나 만들고, 누구나 갖고 있고 한게 아니기 때문에,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키트로 다 SC 제형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굉장히 제가 이제 바이오 업종 내에서도 알테오젠을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이유인데요. 그게 이제 내년, 내후년으로 넘어갈 때, 로열티의 어떤 부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들어올 수 있는 구간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계속 보시면 저점을 높이고 다른 바이오즈들보다도 강한 어떤 기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는, 결국은 알테오젠도 업종 내에서 주도력을 보이는 아까 보셨듯이 실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또 이제 그게 가시권에 들어있는 그게 또 실적으로도 연결돼서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어떤 세 가지 포인트를 갖고 있는 기업인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이제 이 알테오젠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수급을 유입시키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바이오 주들보다 주가의 흐름이 강하고 저는 이제 메이저의 수급을 가장 먼저 본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에 많은 함의가 들어있다, 함축돼 있다. 이 펀더멘털적인 이이이 이, 이 방향성, 이 트렌드함,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실질적인 어떤 가치 이런 것들 성과 이런 것들이 녹여 있다는 거죠. 저는 수급을 보고 아 뭐가 있는데 찾아보니까 그런 것들이야.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시는 게 필요하고, ST팜도 마찬가지죠. 음. ST팜도 RNA, 이제 원료, CMA, 이쪽 분야에 이제 선두주자, 글로벌 선두주자죠. 그래서 여기 이제 코로나 때 모멘텀을 받긴 했어요. 하지만 요 기업은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과가 나오고 있고, 또 실적으로 연결되고 있고, 해당 분야에서 글로벌 또 지휘력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하기 때문에, 역시나 저점을 계속 지켜내죠. 그래서 이런 기업도 실질적인 어떤 기업으로 보실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것 같고요. 또 이제 셀트리온 말씀드리죠. 셀트리온은 이제 저점을 다지고 있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램시마 SC하고 유플라마 이제 모멘텀이 미국 직판으로 인해서 그쪽에서 매출 늘어나는 포인트 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셀트론 헬스케어 쪽에 조금 더예 네. 기존보다 이제 초기에는 비용이 들어가겠지만 영업 이런 것들 하지만 이게 이 매출이 이제 찍히면서 점유율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 이익률에 대해서 과거보다 다른 어떤 흐름을 낼 것이고요 그게 이제 셀트론 헬스케어보다 더 이제 모멘텀으로 작용할 겁니다 실질적이고 가시적이고 실적적이 저점을 높이고 있는 그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제 합병에 대한 모멘텀은 셀트리온 제약이다. 셀트리온 제약. 주가가 더 높죠. 3사 중에서. 예. 네. 그래서 그만큼 수급이 더 들어온다는 걸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런 부분에서 셀트리온 제약도 매우 이제 유망한 바이오 기업으로 좀 분류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역시나 이제 뭐 장기평을 이제 뚫기 위한 어떤 움직임들. 중기평선은 이미 뚫어 올렸죠. 네, 이런 종목군들. 또 이제 SK바이오팜. 음. SK바이오팜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많이 강조해졌죠. 네, 이 상장 이래로 나타났던 이역열의 흐름을 깨 올렸다. 장기평선을 돌파해서 깨 올렸다. 네, 이건 추세적인 변화다. 음. 그리고 이제 그 명분이 뭐냐? 예, 이제 또 다른 신약 개발이죠. 기존에 갖고 있는 FDA 승인 약물이 아니라, 예, 그런 부분에서 새로운 모델리티의 파이프라인들을 늘리고 SK 대기업 그룹이잖아요. 집중적인 어떤 지원과 이제 투자를 할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그동안에 갖고 있던 그 FDA 승인의 어떤 레퍼런스는 향후에 만들어 나갈 그 파이프라인에도 어느 정도 우리가 기대가치를 실질적이고 가시적이면서도, 또 이제 그게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어떤 기대를 가질 수 있죠. 어이, f 프 승인 받고 지금 그걸 또 미국에서 직판으로 잘 팔고 있어. 매출액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메이저 수급들은, 스마트한 수급들은 당연히 기대를 가지면서 사는 거죠. 음, 그렇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를 갖고 있는 바이오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는 좀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지금부터는 실질적인 어떤 기업들을 좀 포인트로 투자 전략을 짜는 게 필요한데요. 유진에서 잘 분류를 하신 것 같아요. 유한양의 오스코테, 알테오젠, 에스티팜, 삼성바이로직스, 오 셀트리온,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 또 한미약품. 음, 방금 제가 얘기 드리지 않았지만 당연히 뭐 레고캠 바이오, 에비엘 바이오도 항상 유망 탑픽으로 계속 꼽아드리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그리고 이제 대웅제약도 있지만 이제 메디톡스하고 소송 붙는 부분이 저는 좀 우려돼서 커버를 좀 하진 않고 있고요. 녹십자는 최근에 제가 몇번좀 언급드렸어요. 차트적으로도 보여드리고 녹십자 이제 바닥을 어느 정도 형성시킨다 이런 쪽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 뭐 동아 SK 그리고 종근당까지는 제가 커버드리진 않지만 이렇게 녹십자까지 커버를 드리고 25년 1월 초요 이제 혈액 글로벌린 FD 승인에 대한 기대 이좀 오래 걸리긴 하네요. 그래서 녹십자도 이제 저점은 좀 다지는 그런 포인트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요 중요한 포인트 리포트 한번 좀 체크해 드릴게요.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기 위해서 확인해야 될 것에서 펀드멘터리 레벨업될 유망 기업을 선별해야 된다. 국내 제약 바이오 산업이 중장기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다. 2023년 하반기를 변곡점으로 지난 3년간 글로벌 시장 진출과 신약의 상업화를 준비한 기업들은 2024년부터 이익 고성장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약 바이오 기업들 중 펀더멘털이 레벨업될 유망 기업들을 선별해서 투자해야 한다. 2023년 하반기는 이익 고성장과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 정당화될 수 있는 기업들을 선별해야 될 시기다. 이러한 긍정적 기대감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첫 번째, 3분기 실적이 가셔야 되는 9월이 중요하다. 글로벌 CDMO 기업인 삼성 바이오로직스 또 에스팜이 상반기 대비 높은 이익 성장을 보여줄 것이다. 그외제약사들도 2분기처럼 비용 증가 폭 둔화에 따른 영업 레버리지 확대로 하반기에 실적 모멘텀이 부각될 것이다. 두 개의 기업 실적에 대한 포인트. 그리고 지금 9월달 세계 폐암 학회 또 10월달 에스모 유럽 종항 학회 이두개 이제 학회에서 중요 학회에서 신약개발 성공 확률을 가늠할 수 있는 이벤트가 발생되는데 그 중심에 레이저 틴이 있습니다. 이 레이저 틴의 글로벌 상업화 성공에 대한 부분은 가능성은 제약바이오 업종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긍정적인 투자심리를 형성할 것이고 제가 주도주로 꼽고 있는 이유입니다. 또세 번째 그 바이오 시밀러 그러니까 이차 이제 웨이브 진입 요건 이제 많이 이제 커버해들었으니까 긍적적 기대감이 업종 전반적으로 확산될 수도 있어야 한다. 따라서 바이오시밀러 산업의 2차 웨이브 진입으로 기업가치 레버랩이 예상되는 대형주 셀트론 또 셀트론 헬스케어의 미국 진출 성과가 가시화되는 것이 중요하다. 셀트론 헬스케어가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국내 제약 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연결된다고 볼 수가 있다. 따라서 국내 제약 바이오 산업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강하게 주가에 반영될 것으로 볼수 있다. 그래서 기대감이 현실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무엇이냐? 이런 부분들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기업들을 좀 유명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네 번째, 임상 초기 중기 단계에서 기술 이전 가능성을 갖고 있는 기업. 한미약품, 레오켐바이오 에벨바이오, 또 신규주 중에서 주도주 꼭고 드리는 꼽아드리는 지하이노베이션, 보로데이. 네, 이런 기업들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유망 기업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오 k바이오 신약 사이클이 본격화되고 있는 흐름이 전개되고 있고요. 하반기 유한양에 지금 신고가 계속 흐름들 내는 거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8월은 바이오 전략을 전략을 좀 메인으로 좀 올려놓고 좀 세우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하여튼 뭐 무더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음 하여튼 뭐 태풍도 온다고 하니까 좀 주의하시면서 시장 흐름은 조금 이제 메이저 수급이 분산되면서 나타나는 뭐 조정반등 조정반등이 이렇게 반복되는 그런 구간에 있는 것 같고요 그 가운데서 메이저는 바이오를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게 포착이 되고 있다 이 정도를 제가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신박사는또 다음 시간에 한명한 내용을 가지고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처음으로 공식적인, 어, 저의 이제 차트 심리 이론 강의를 이제 이렇게 집대성해서, 어, 20시간짜리의, 어, 강의로 이제 만들었는데요. 어, 팬 플랫폼 회사, 이제, 팬딩과 같이 협업을 통해서, 팬딩 어, 사이트에, 음, 강의를 올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지난 가을부터, 작년 가을부터 이제 들어주셨고, 또 이제 많은 또 후기 남겨주셨는데요. 최근에도 한 이제, 어, 수강자 분께서 이제 올려주신 내용입니다. 음, 심학사님의 강의를 일주일 동안 푹 빠져서 열심히 들었습니다. 주식 경험이 오래되었지만, 감으로 했던 지난날을 되돌아보면서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이제 주식 인생의 첫 번째 스승님을 모시게 되었으니, 평생 가르침을 배우며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어, 저는 이 부분이 좀더 굉장히 감명 깊었던 것 같아요. 제 강의를 듣고 나서 안개가 많이 거친 것 같아. 음. 주식을 처음 시작할 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좀, 어, 이쪽 방향으로 가면 맞는 걸까? 네, 이쪽, 이쪽 터널로 들어가면 분명히 출구가 있는 걸까? 네, 이쪽 구름을, 막 안개 구름을 헤치고 나가면 어, 빛나는 어떤 세상이 있을 것인가라는 어떤 그런 것들. 음제 차트 심리 이론은 사실 이제 어떤 원리적인 부분인 거죠. 예. 우리가 어떤 뭐 종목이나 업종이나 산업이나 시장을 분석하는 거를 사실 뭐 뛰어넘어서 예. 원리적인 작동 원리죠. 예. 그 작동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된다면 사실 굉장한 어떤 뭐랄까 자신감이라고 할까요? 예. 멀리서 이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뭐 투시경 안경? 예. 모든 걸100% 맞출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지, 시장이나 어떤, 또 이제 어떤 수급 구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 원리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하면서, 보다 더 대중과는 다른 어떤, 그리고 메이저의 어떤 그 행동들, 그리고 메이저의 어떤 패턴들이 어떤 방향으로 바닥을 형성하는지, 아니면 고점에서, 물량을 대중들한테 팔려고 올리는 건지, 이걸 구분할 수 있는 거죠. 단순히 올라가는 게 좋고, 떨어지는 게 나쁘고 하는 거는 단순히 그냥 대중적인 어떤 투자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겨 있는 어떤 내용들, 어떤 이면들, 어떤 원리들, 작동 원리 등,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이제 전달됐던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평생 해야죠. 투자라는 건 평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많이 냈다고 어떤 특정 시점에 수익을 많이 냈다고 그게 끝이 아니죠. 그게 계속적으로 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는지를 어, 깨닫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단발성으로 주식을 투자하는 게 아닌 정말 어, 평생을 두고서 투자라는 어떤 행위를 우리의 인생과 같이 맞춰나가면서 보조를 맞춰나가면서 해나가는 게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을 같이 가기 위해서는 분명 시장을 움직이는 어떤 원리를 이해하고 그 이론을 바탕으로 그 원리를 바탕으로 시장을 주식을 바라보면서 분석하는 게 필요합니다. 강의 한 번으로 신박사님의 모든 기법을 알 수는 없, 없을 것 같아서 향후 10번 정도 정독을 할 예정입니다. 신박사님만 알고 있었을 비기를 회원들에게 널리 알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홍익인간의 정신이 멀리 는게 아니라 신박사님의 강의에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라고 힘이 되게 또 올려주셨습니다. 어, 차트 심리 이론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하고 향후에 이제 조금 더고 어, 난이도의 어떤 에, 조금 깊숙이 더 들어가가지고 어, 그런 어떤 내용들도 향후에 좀 선보일 수 있는 시기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어 결국 이제 우리가 투자를 통해서 큰 수익을 거두는 것은 강세장인데요. 에, 강세장이 오기 전까지 우리가 충분히 그 내공을 쌓아서 에, 행동으로 바로 즉각적으로 할수 있도록 에, 이론적 탄탄함, 기준적 탄탄함, 그리고 시장의 어떤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그 단단함 에, 그런 것들을 갖고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야 확신을 가지면서 에, 좀 강한 또 이제 투자에 어떤 베팅을 할수 있고, 그걸 통해서 계좌를 또 레벨업할 수 있고, 어떤 종목은 또 단기로 해야 되고, 어떤 종목은 또 장기로 해야 되고 하는 구분을 확실하게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분들께서 차트 심리로 이론을 통해서 철학적 기준을 탄탄하게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 강나루 님께도 이렇게 또 후기 남겨서 감사드리는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그 어, 영상의 댓글 보시면요 예,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이제 URL 주소를 이제 남겨놨는데요 그 커리큘럼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체크해 드릴게요 결국은 100억 주식 자산가로 가기 위해서는 정말 탄탄한 어떤 기준을 갖고서 어, 다양한 시장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전략들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미리 보기 영상 이건 누구나 볼수 있게 열어놨는데요 카카오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그 차트 심리 이론상의 일곱 가지 아이템 법칙의 실제 적용 사례를 통해서 메이저 세력들이 매집한 구간들 주가가 띄우고 또 대중에게 팔기 위한 어떤 액션들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제 프로세스로 이제 만들어졌는지를 통해서 대중과 어떻게 반대로 우리가 액션을 취해야 돈을 벌수 있는지에 대해서 쉽게 카카오 종목을 통해서 적용 사례를 분석에 들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너무나 명확히 이해가 가능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차트심리 이론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될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 인생 설계에서 주식 투자의 어떤 의미가 어떤 것인가, 재산을 물려받지 않고 자수성가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론을 찾아서 들어가야 되는가, 그리고 신박사가그 동안 가졌었던 고수 투자자와의 어떤 조후. 이제 조언 그리고 가르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시행착오를 통해 예, 앞으로 이제 어 개인 투자자들이 성과를 내지 못했던 이유를 극복할 수 있는가 그걸 뛰어넘어서 메이저 눈을 가지기 위해서 주식 시장의 실상에 대한 어떤 깨달음을 어떤 것들을 가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음, 이해시켜 드리는 시간을 가지고요 또 이제 100억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서 어떤 순서로 하는 건가? 뭐 처음부터 막 장기 투자 뭐 이런 끼보다는 예 우리가 뭐 천만을 가지고서 0억으로 가기 위해서는 순서를 어떻게 가지는 게 필요할 것인가 예, 많은 이제 0억 이상을 벌어들인 투자들을 이제 통해서 어, 그 방법론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 것인가 단기 트레이딩도 무시할 수 없을 뿐더러 또강세를갔을때 주도업종에 집중하는 거또 장기적인 어떤 투자에서는 시대 성장주에만 투자 전략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어떤 전략인지, 이런 것들을 순서를 통해서 젊은 분들께서도, 20, 30대 젊은 분들께서도, 천만원, 이천만원을 가지고서 어떤 방향으로 투자 방법을 뭐 공부를 해나가 될지에 대해서 추천을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5의 예, 상위 5 이기는 투자자가 되, 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들을 해서, 결국 이제 이번 뭐 동학개미 운동, 예, 통해가지고, 어, 다소, 깨닫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메이저와 대중은 시장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반드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머 현상을 통해서 대중적인 최면 현상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이야기 드리면서 결국은 이번에도 뭐 패닉 바인 현상 같은 것들이 있었죠. 이런 것들은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이 되었었습니다. 주도주로 불리는 시점부터 그리고 주도주 저점 매수를 외치는 시기에서 대중들은 어느 시기에 뛰어들어서 물리는가, 이런 것들. 그래서 투자 가치관의 확립의 중요성이 중요하다, 이제,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이야기 드리는 시간. 그리고 동학개미 운동의 시사점, 그리고 피터렌치라는 투자의 어떤 현인의 칵테일 이론에 비춘 지금 시장의 어떤 패턴, 예. 그리고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무리 좋은 종목을 알았다 하더라도 좋은 타이밍에 매수하거나 매도하지 못한다면 예, 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식 투자는 나무와 숲을 같이 봐야 한다는 측면을 이야기 드리고 어떻게 보면 타이밍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측면들. 카카오, 네이버, 삼성전자 좋은 주식인 건 누가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왜 많은 사람들이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려 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어찌 보면 타이밍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걸. 그 타이밍을 포착하기 위한 어떤 이론이 굉장히 주식 투자에서의 성패 또 장기적으로 우리가 100억 이상을 버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할 것이라는 것을 알수 있게 해주는 그런 내용들을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메이저 기관, 개인 간의 포식관계 피라미드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당연히 대중 투자자의 습성을 버리고 완벽한 거대 외국계 자본 내지는 기관 사모 계열의 집단들의 특징일 이제 우리가 응용 이제 따라잡아서 그쪽에 이제 편승하는. 고래 등에 올라타야지, 새우들 틈에서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들과 함께 말을 섞고, 생각을 섞고, 행동을 섞으면 결국은 이 포식자의 먹잇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들을 종목별 사례를 통해서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을 6강에서 가지게 됩니다. 이 챕터 3에서는 메이저 큰손의 전략을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에 대한 어떤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다. 주식 시장의 설계자들과 종목별 사례 분석, 이 내용은 굉장히 제가 심사숙고해가지고 만든 그런 내용입니다. 주식 시장의 설계자들에게 기획에 필요한 두 가지, 그리고 설계자들의 실행 세 단계, 구체적인 종목별 사례를 통한 자토 분석,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완벽하게 그동안 해온 주식 시장에 대한 어떤 방식을 바꾸게 될수 있는 그런 어떤 변곡점의 어떤 강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에서 배우는 메이저의 메이저 큰 손들의 전략, 그래서 개인 투자자의 단점이 드러나는 차트 모습. 이 자리는 메이저가 잠시 쉬는 구간으로 삼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개인들은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물량을 뺏기는 구간, 뭐 이런 것들, 예, 저는 또 개인 투자자분들과 오랜 기간 같이 하면서 어, 그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광분하는 예,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어, 실제 예, 이제 케이스를 갖고 있는 셈이죠. 그러다 보니까 더욱 더 명확하게 이런 것들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인 어떤 사례를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차트에서 보여준 메이저 의 시나리오. 차트와 메이저 수급은 선행한다. 그리고 대중투자자와 메이저 큰 손의 특징을 비교함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메이저의 전략에 편승하는 시각을 가지게 될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주식투자의 기준과 전략을 만드는 방법에서는 조금 철학적인 내용들을 담긴 했지만 역시나 가장 근본에서 이제 여러분의 어떤 이론적 근간을 형성하게 될 가장 탄탄한 바탕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보고요. 제가 매매 기법을 만 만드는 과정에 대한 예, 그 동안 어떤 프로세스를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여기서 가집니다. 그래서 차트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차트에 대한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 캔들 차트의 의미와 활용, 도지 형태 의미와 종목별 사례, 거래량의 이제 해석, 거래량이 급감하고 늘어나고 하는 것과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어떤 상관성을 가지면서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까? 기본적인 거지만 거래대금, 유통주식수, 이평선 이격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면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차트의 기초적인 내용들을 여기서 담아냈습니다. 차트 패턴, 하락세기, 상승세기, 강세반전, 약세반전, 갭의 의미와 단계별 분석과 활용, 갭의 종목별 사례분석을 통해서 차트에 대한 기초 지식, 기본적인 지식을 에, 다지는 시간. 돌파 붕괴, 횡보 개념. 이거는 뭐 주식뿐이 아니라 모든 어떤 자산에 통용될 수밖에 없는 방법입니다. 에, 코인이든 뭐 해외 선물이든 파생이든 뭐뭐 뭐 원유 선물이든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포함되는 개념이죠. 차트의 돌파 붕괴, 횡보 개념 사례 분석을 캐스트들을 통해서 자세하게 이어시켜드리는 시간. 그리고 이제 차트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이번 강의를 통해서 기본적인, 기초적인 내용까지 완벽하게 실제 사례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될 것이고요.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개념은 알겠는데, 아는 분들은 많죠. 근데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이 부분. 예, 네, 결국 주식시장은 실전입니다. 이론을 가지고서만 알고 있다고, 뭐그 사람을 어떻게 전문가라고 치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실제 시장에서 어떻게 활용했는지 어떻게 활용하는 게 올바른 방법인지를 예, 아는 것이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헤드 앤 숄더 패턴의 개념과 두 가지 패턴 그리고 어, 이를 활용한 주식 선물 매도 전략 예, 결국은 주식 시장은 계속 상승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매도 전략을 할수 있는 그런 하락장에 대한 어떤 대응 방식까지 이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부분 정배열과 역배열 관련된 이론을, 네, 종목별 사례와 활용 방법을 정확하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앞선 이제 차트의 기본적인 개념들, 이런 개념들을 모두 이해하고서 가장 중요한 이 정배열과 역배열을 이제 이해하는 이 시간을 1, 2부로 조금 길게 담았습니다. 결국은 저는 이 차트 심리 이론 강의를 이론적인 부분을 같이 결합해 가지고 아주 초보자들도 쉽게 이해하고 활용까지 할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굉장히 고심했고요. 20시간 강의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뭐이거를세달 동안 거의 뭐 주말도 없이 만들었으니 음그 10배 이상의 시간을 들여 가지고 만들었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신규 상장 종목의 거래 전략 에서 이것도 굉장히 최근에 보시면 여러 테마 주들이다 라든지 이런 것들 보시면 신규로 상장한 종목들이 더 강하게 상승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와 그걸 또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구간에서 매수 타이밍을 가지는 게 최적일지에 대한 에, 핵심적인 내용들을 한번 전략상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서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선 에, 강의는 모두 이 차트 심리 이론의 일곱 가지 법칙을 에, 보다 어, 확실히 이해하기 위해서 삼았던 그런, 어, 앞, 이제, 프리 코스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제부터가 핵심이죠. 차트심 리론의 아이템, 결국 제 주식 이론의 결정체고요. 시장의 불변적인 원리를 7가지 법칙으로 에, 설명을 했습니다. 종목의 선택과 비중의 조절, 그리고 매수, 매도 타이밍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을 이제 이 아이템, 기본 7가지 법칙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고요. 21년도 1월이 굉장히 중요한 결정했던 시점이었던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이론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템 이론이 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뭐 6번은 지금 3부로 굉장히 길게 돼 있죠 정확한 어떤 종목별 사례, 분석, 또 활용하는 방법까지 예, 타이밍에 대한 부분을 기준점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또 종목을 어, 선정하는 기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결국은 시대 성장주하고 아이템이 결합될 경우에는 주도주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급등했던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또 코스모 화학이라든지 나노 신소재 같은 기업들이 아이템 법칙에 정확히 부합했던 그런 종목군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차트 이론이지만 이 차트 이론은 당연히 시대 성장주하고 결합을 했을 경우 가장 폭발적인 성, 이제 상승을 하는데 그 이유는 당연히 메이저들도 이런 그 성장주, 시대의 성장주 쪽에서 매집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물량을 가장 많이 에, 가져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이법칙의 포착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메이저 포착 기술, 메이저 포착 법칙, 음, 그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아이템 법칙을 통해서 21년도 1월달, 셀트론 그룹에 대한 매도 의견을 드렸던 이유였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매도 결정의 근거는 당연히 차트심리 이론이었고, 대중적, 대중적인 반응을 통해서 천정권의 시그널을 파악을 했었고, 셀트론 헬스케어와 제약의 시작의 끝은 아이템의 출현이었다는 점. 그래서 매도 타이밍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기준점을 두고, 예, 설명하는 이런 어떤 내용들을 담았고요. 그리고 중기 추세, 중기 추세 하락을 시작하는 어떤, 어떤 패턴들, 이제 전환점들, 그리고 바닥을 형성하고 이 바닥에서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하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들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과거 사례를 통해서 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최근에 시장이 바닥점을 형성 하고 있었고 추세의 전환점을 아, 어, 만들고 있었다는 거를 이해하실 수가 있고, 저희 이제 멤버십 회원분들께서는 강의를 수강하신 분들께서는 그게 이론적으로 이해가 되셨기 때문에 강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증시의 바닥권에서 강의를 론칭한 이유는 이 기회를 반드시 살리기 위해서는 이론적인 확신이 있어야 돼, 된다는 거. 그 부분에 있어서 강의를 론칭했고 그걸 잘 이해하시고 그리고 활용하신 분들은 지금 그래도 상당한 계좌의 회복과 또 자신감 그리고 앞으로 계좌가 레벨업될 거라는 희망을 확실히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차트 심리 이론은 여러분들에게 희망과 또 계좌를 이제 계좌 레벨업을 통해서 자산가로서의 어떤 길을 갈수 있다는 그런 어떤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도업종 집중투자 전략은요 결국은 주도주에 집중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 2차전지 업종이 신고가 흐름을 냈는데요 뭐 저희는 당연히 이거를 미리 감지했고 미리 포착을 했고 자트 심리 이론에 서 이해를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내고 계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낮은 지점에서 주도주 선침의 전략을 위해서는 이 주도업종의 집중 투자 전략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실전 투자 활용에 대한 설명들을 이렇게 또 이야기를 드리면서 총 20시간에 걸치는 20시간을 넘는 차트 심리 이론의 강의를 이렇게 좀 올려드렸고요.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확실한 자신감 그리고 희망 100억 주식 자산가로 갈수 있다는 그런 로드맵을 스스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동행길 심박사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